안녕하세요, 피플러스입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 타이어 옆에 적혀있는 최대 공기압 이상을 넣고 주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적정 공기압 대비 공기압을 과다하게 주입하면 브레이크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서스펜션과 같은 자동차 부품의 수명이 감소하고 잡소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론이 아닌 실제로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궁금증이 생겨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타이어에 적정 공기압과 최대 공기압의 2배를 주입한 후 일반 주행, 방지턴 넘기, 고속 후 급정거 등을 하여 그 결과값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30km. 30.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뭐. 아, 이건 뭐. 자존심 상한. 자존심 상한. 이건 손절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갑니다. 우와.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거. 네. 무섭진 않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다고? 아직은. 거리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바퀴까지 잴게요. 15.3. 네, 뒷바퀴 약간 끝자락. 네, 15.3m가 나왔고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 공기압 채워서 몇 미터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주입을 해서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해놓고요. 소리가 안 날 때쯤에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지금 85. 네, 게이지상으로 85 주입됐고요. 두쪽 다 85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뒷바퀴도 지금 85가 조금 더 들어가긴 했거든요. 네 바퀴 전부 다 85 정도 PSI로 맞춰놨고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맥스 프레스가 44 PSI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두 배 가까이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네, 똑같이 제동거리랑 방지턱 넘었을 때 어떤 차이들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 경쟁사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서 예전에 타이어 폭파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 보통 일반적인 타이어는 200psi가 넘어야 터져요. 아~ 근데 우리 오늘 주행하다가 터질 수도 있어요. 재밌겠는데요? 진짜 터져봐야지. 급제동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동거리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주행을 한 두 바퀴 정도만 해볼게요. 느낌을 좀 봐야 되니까. 아, 이거 근데 운전석에서 확 느껴졌다. 약간 딱딱한 거 모르겠어요? 딱딱한 거 느껴져요. 느껴지죠? 네. 다릅니다. 달라. 청룡쇼바. 느낌이 근데 진짜 딱딱해요. 대신에 강 소리는 좀 커진 것 같다. 보면은 드르르르륵하고요. 네. 이봐 이봐. 구당탕. 이거 근데 약간 미니랑 승차감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공기압을 70 막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미니가 어떤 작은 균열이 있어도 쿠당탕 하고 올라오거든요. 느낌 자체가. 근데 차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잘 나가네. 와, 잘 나가네. 와. 차는 확실히 잘 나가네. 탄력을 더 잘 받는다 그랬구나. 오! 오! 탄력은 더 잘 받네요. 오! 어라? 구당탄 것 약간 전철 탄 것 같은데요? 지하철. 지하철 네. 느낌인데. 소리도 약간. 네. 이런 거. 진짜 지하철 느낌이야. 갈게요. 30km 넘어갈게요. 근데 얘 탄력이 진짜 틀리긴 하구나. 그렇지? 그렇게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은 약간은 좀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막
어 이거 완전 다른 데까지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또 밖에서 카메라로 찍을 때는 이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에서는 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막 그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가볼게요. 잠시. 아 근데 약간 이게 있다. 근데 원래 이런 거 안 무서워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한다고? 네, 속도감 아, 진짜로? 있는 거 좀 좋아해요. 자주 나오겠네, 진짜. 밟는 스타일이 있는 거 봐요. 말 잘해야 돼. 저는 비정속도를 준수하는 편이라서요. 네, 그러신 거. 미니가 몇 가지 나가요? 180은 잘 나가요. 180 밟아놨다는 얘기. 네, 가볼게요. 우와, 씨. 우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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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은 확실히 그 적정 공기압보다는 좀 더 밀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브레이크 밟았을 때. 네, 그리고 거리로 봤을 때도 좀 더 밀리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흰선까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재볼게요. 아, 멀어졌네. 15, 16, 17, 18, 18.7m. 저희가 그 85 정도 PSI로 4바퀴를 다 넣었을 때 지금 60km에서 풀브레이킹 제동거리 했을 때는 18.7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정 공기압보다는 거리가 늘어난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좀 더 밀리는 듯한 슬린더라고 해야 되나? 예, 뭔가 좀 더 밀리는 듯한 느낌이 났었는데 거리상으로도 살짝 더 멀리 나온 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어떠셨습니까, 실험진님? 비교하셨을 때 최대 공기압으로 넣었을 때 적정 공기압에 비해서 안정감이 훨씬 적었어요. 아, 적었다고? 네.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가 약간 틀어버리는 이런 MG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제가 처음에 차에 앉았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거든요. 운전했을 때 그런 좀 딱딱함, 하드함, 그리고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충격들이 확실히 좀 세지 않았나. 그래서 적정이 괜히 적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도 적정 공기압보다 공기압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제동 거리도 좀 차이가 나게 되고.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